자, 일단 탄력성의 종류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우리 수요 공급에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할 때도 수요를 먼저 한 후에 공급은 거의 뭐 따라가는 정도였죠. 수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은 그냥 거의 따라가는 수준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수요에서 얘기합니다. 탄력성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거는 이제 그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재화의 성격이 뭔지만 알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계산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A 재화 가격 변할 때 B 재화 수량이 뭐 변하는 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재화의 이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요거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죠. 분자에는 다 뭐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죠. 얘네들이 다 분 뭐예요? 얘네들이 변할 때 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떻게 해요? XJ 가격 변하는 거죠. 변하는 그 재화 가격과 수요량 변하는 게 이제 수요량과 이제 가격이 변하는 게 서로 다른 재화라는 얘기죠. YJ 수요량 변화율이죠. 자, 얘네들을 전부 다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전부 다 퍼센트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퍼센트를 모르면 거의 계산 문제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퍼센트를 계산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퍼센트를 잘 모르시면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과정에 퍼센트가 나오니까 퍼센트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퍼센트로 하는 이유가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새콤달콤은 100원 할 때부터 좋아했는데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렇게 100원 할 때부터 좋아했는데 100원 하다가 200원으로 올랐을 때 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금액으로는 100원 올랐지만 퍼센트로는 100%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하루에 10줄을 사거든요. 그걸 하루에 다 먹었어요. 하루에 10줄을. 10줄을 사서 이제 그 독서실 자리에 이렇게 까놓고 이제 먹으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천 원이면 10줄을 주는데, 아니 이게 200원으로 올라가니까 다섯 줄밖에 못 사잖아요. 저희 용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용돈이 한계 있으니까 이거 용돈을 늘려서 2,000원치 살 수는 없고, 1,000원치 가서 5개밖에 못 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100원 하던 게 200원 하는 거하고 1,000원 하는 게 1,200원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겨우 20% 올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얘는 100% 올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얘는 절대값을 씌워요. 절대값을 씌워요. 그 이유가 이 숫자가 크면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 숫자가 크면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수량이 많이 변하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 2다 그러면 가격이 변하는 것에 비해서 수량이 두 배만큼 변하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7 하면은 0.7배만큼 변하네. 누가 더 많이 변하는 거요? 얘가 더 많이 변하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절대값을 안 씌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내려가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올라가니까. 이게 항상 반대. 항상 반대니까 이게 나타나는 숫자는 항상 이렇게 음수로 나타나요. 음수로. 음수로 나타나면 마이너스 0.7이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마이너스 0.7이 더 크죠. 지금 굉장히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듣고 있어요 제가. 마이너스 1은 여기고 마이너스 0.7은 여기요. 숫자가 더 큰지 작은지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자, 숫자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근데 탄력성은 누가 더 크다 그래야 돼요? 얘가 탄력성이 더 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얘기하면 숫자는 얘가 더 작은데 탄력성은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씌워요? 절대값을 씌운다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가 요거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이게 0.3일 때 가격 탄력성 0.3일 때 가격이 5% 올랐다라고 하니까 곱하기 해서 1.5%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원래가 여기가 마이너스였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얘만큼은 항상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는 무슨 재화예요? 정상재. 정상재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어때요? 감소하죠. 그럼 분모 분자가 부호가 같을 때는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 분의 플러스가 되면은 이거 전체 부호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양수죠. 아까 대가비, 비례, 정상재 같은 방향, 열등재 반대 방향. 이게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면 분모 분자 부호가 같다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재? 정상재.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음수란 얘기예요. 반대 방향이면 이게 반대 방향이면은 열등재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0보다 작으면 뭐란 얘기예요? 열등재. 0보다 작으면은 이게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예요. 소득이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소득은 마이너스 퍼센트로 나타나는데 수요가 증가 플러스 퍼센트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무슨 재화? 열등재라면 열등재는 소득이 감소하든 소득이 증가하든 그 반대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음수로 나타나요. 정상재는 항상 양수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방향을 조심해야 돼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말이에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인데 소득이 4%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4%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량이 일단 곱하기는 그냥 1.2 하면 돼요. 1.2 4 곱하기 0.3 하면은 아시겠죠? 왜? 0.3배만큼 변하는데 방향만 요걸 이제 조심하면 된다고요. 자, 소득이 4% 증가할 때는 수요량이 1.2% 어떻게 해? 내려와야죠.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맞나요? 열등재란 말이에요. 열등재니까 이게 방향이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한 번도 얘네들이 음수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한 번도 음수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양수로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수로 출제됐기 때문에 양수로 출제되면은 이게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게 그리면 되고 여기가 내려가면은 여기도 내려가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양수면 같은 방향이 말이에요. 같은 방향. 여기도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양수면 여기가 같은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계산 문제 풀 때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교차탄력성에서는 아까 대가비 했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변할 때는 이 말이에요. 여기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0보다 크게 돼요. 무슨 재? 대체재는 교차탄력성 0보다 커요. 보완재는 0보다 작겠죠. 이것이 다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가격 탄력성에서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영어로는
수평이면 공급이 증가든 공급이 감소하든
Thank you.